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밤나무 꿀이 그 주인공인데요.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밤나무 꿀은 진한 갈색에 강한 향과 조금 쌉쌀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카시 꿀이나 잡바꿀에 비해 다소 생소한 맛이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7%에 그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 않습니다. 밤꿀은 쓴맛과 특유의 향을 가진 밤갈색의 꿀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탓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꿀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기관지 질환 치료 등을 위한 약재로도 활용됐습니다. 농진청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밤꿀에서 면역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밤꿀을 매일 600mg씩 2주간 먹인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실험했는데 2주간 먹인 군은 60%가 생존한 반면 먹지 않은 군은 엿새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밤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 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폐조직의 염증 수치가 정상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밤꿀 처리군의 경우 혈청과 비장에서 선천 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가 4.3배, 면역 세포인 NK세포는 4.6배나 활성화됐습니다. 다른 꿀과 달리 밤꿀 속에만 있는 키누렌산 성분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선천 면역 증진이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항비만이라든가 혈행 개선 효능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제 국산 밤나무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제 양봉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했던 밤꿀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